제가 먼저 나왔다가 꼬부리가 있으니까 얌전한 거 봐. 네. 카메라 끝. 카메라 끝. 카메라 끝. 아 근데 저희 갈 때 또 찍어야죠. 아 이제 알림. 제 일단 통해. 간지인 줄 알아. 내가 키우던 애인 줄 알아. 간지 아닙니다, 예, 여러분들. 예, 간지 아니에요. 헬로 가이즈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, 예, 간지 아니고, 이 친구는 꼬부리라는 친구입니다. 간지 아니에요. 너 엄마한테 가고 싶어. 지금 뭔가 먹으니까 막 가고 싶어, 지금. 보내줄까? 보내줄게. 네,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 오늘 네, 평소랑 다르게 좀 세팅이 돼 있죠? 간지 아닙니다. 간지 아니에요. 네, 간지 아니고 오늘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사진 촬영 스튜디오인데 예, 촬영을 하러 왔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오늘 사진 촬영을 좀 했습니다. 네, 뭐 크게 따로 뭐가 있어서 촬영을 한 건 아니고 컨텐츠 촬영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나중에 곧 조만간 아마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뭐 자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무대는 아니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만나게 됐을 때 그 사진을 또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893번지 저희 유튜브 채널로 촬영을 했고 아 안녕하세요. 오 500분 넘게 보고 계시네. 네 저희가 그 기획하고 있는 게 지금 확정은 아닌데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이제 유기견 관련해서 이제 그게 아 뭐 저희가 하기로 확정은 난 건 아닌데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벤트를 크게 여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저희가 같이 그 이벤트를 같이 유기견들을 위한 그런 자선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. 뻐꾸기 아저씨. 네 하여튼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하게 된다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찾아오시는 팬 여러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사진을 오늘 촬영한 것들을 나눠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로 편집해서 또 영상으로도 올라갈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좀 남자다운 컨셉으로 사진을 찍었어요. 또 가을이 왔기 때문에 좀 가을 같은 느낌으로도 좀 촬영을 했고 네. 배우들이 정석으로 찍는 흑백 프로필 느낌 나요. 약간 그렇게 찍었어요. 맞아, 맞아. 네, 약간 그렇게 찍었고. 네. 아, 대현이가 너무 잘 찍더라고요. 이게, 업이 확실히 틀리다니까. 저도 근데 오랜만에 찍어서, 또 저희 사진 작가님께서 너무 잘 찍어주셔서.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저희가 받은 게 없어서 나중에 뭐 B컷으로도 저희가 좀 이렇게 만들어서 재밌게도 좀 올리고 하겠습니다. 다들 893번지 보고 있죠? 네 재밌게 봐주세요. 네, 앞으로 좀 다양하게 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. 네. 똑같은 거 본 것 같은데? 다음에 간지 되려고요. 네, 언젠가 기회가 되면. 오늘 셀카, 네, 올릴게요. 얼리도 사투리 쓰시네. 아무튼 오늘 저녁
8시 몇 분이죠? 뭔데? 저희 유튜브. 아, 8시 15분. 8시 15분에 또 영상 올라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그 저희 춤췄던 게 올라갈 거예요. 이제 그 블랙핑크 그분들의 셧다운을 커버한 이제 풀 영상도 올라가고 또 성환이 형의 춤추는 영상도 올라갈 겁니다. 네. 그게 말이 됩니까? 이게 저희가 지금 춤을 춰보고 춤을 추고 메이크업하고 사진도 찍고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.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저희가? 그럼 저희가 뭘 해야 되죠? 돌아오겠습니다. 자, 마지막은? 여기 인스타니까. 이거 아니라고. 네,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저녁 8시 15분. 15분. 8시 15분에 영상 업로드 되니까 확인해 주세요. 그리고 또 추후에 여러 가지로 뭐 공지 올리든지 글을 게시하든지 하겠습니다. 네,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안녕. 안녕.